맞네. 아. 어요. 소. 아 맞네. 아. 안녕. 아. 와 씨름 보여드려? 아 맞네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. 와 씨름 보여드려? 아니 강호동이 몇 명이야? 하나 둘 셋 넷 다섯 씨름 선수예요? 네 씨름 선수예요. 저희가 지금 전국의 칠보초등학교 선수들이에요. 아 네. 어, 안녕하다. 안녕. 안녕. 얘들아 안녕. 와 나이 제일 많은 친구가 몇 학년이야? 6학년. 6학년? 야 쟤랑 나랑 오늘 한판 하겠네. 아. 딱 봐도 나왔다, 그림. 너무 접근진다. 쟤한테 어버치기 당한 거 나왔네, 지금. 아... 학생들이 그럼 22명인 거예요? 네, 지금은 초등학생 선수들만 있고요. 중, 고가 또 있어요. 아, 근데 중학교, 고등학교는 아직 학교에서 아직 안 끝나가지고. 저는 칠보, 초, 중, 고 씨름 감독을 맡고 있는 권도회라고 합니다. 아이들한테 가장 친근한 음식이 어렸을 때는 패스트푸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없어서 가장 좀 아쉬웠어요. 사실 하나 있던 피자집도 지역에서 잘 안 돼서 없어졌기도 했고 굉장히 작은 면에서 아이들이 운동하고 있고 좀 먹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요리를 아이들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좀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럼 네. 엄청 준비해야겠는데요? 아이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거든요. 아이들이랑 잠깐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? 얼마나 먹는지. 몸에 대화? 네. 야 이거 진짜. 일로 와봐. 얘기를 해야지 우리. 야. 이거 뛰지는 말고. 아 나 이거 뛰지는 말고.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알려주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. 이제 아, 이게 뭔지. 푸짐한이네. 푸짐한이에요. 다양한 넉넉한? 푸짐한 넉넉한.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 지금 제가 이걸 받았어요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가루 안에 적은 거? 큰일 났어. 고기 더 사야 돼. 왜? 상상할 수 없던 단어예요. 뭐야 뭐 한이지? 아이들에게 엄청난? 엄청난? 아이들에게 무제한. 무제한? 패스트푸드점을 열어주세요. 무제한 상상도 못했다. 상상도 못했다. 무제한 상상도 못했다. 망했다. 상상도 못했다. 야. 무제한이면 어느 그래서, 정도? 그래서 제작진 시시 웃고 있었구나. 빵 30개인데? 빵 60개 사오라고 했잖아. 네? 애들. 어? 그럼 잘못된 건데 이거? 잠깐만요. 확인 한번 볼게요. 시합 나가서 어 자기야, 그때 햄버거 빵 내가 몇 개 시켰지? 아 60개지? 아 깜짝이야. 아, 알았어. 그러면 가만 있어봐. 어, 60개 맞아요. 빵. 어, 그렇지. 어 깜짝. 진땀 났어요, 진땀. 너네 만약에 햄버거 있으면 몇 개나 먹을 것 같아? 저 두 개 반. 두 개 반? 네 개. 제일 많은 친구 요한이는. 햄버거 몇 개나 먹을 것 같아? 야. 한 개 반. 아니 요한이 너무 말랐다.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4개. 4개? 어디서? 어디 거? 맥도날드 아니면 롯데리아고? 버거를 4개를 먹는다고? 아, 나 알았어. 야, 약간 참 충격이다. 그러면 얘들이 지금 4개 먹으면 지 형들은 야, 형들 더 먹겠네? 네. 제가 형들 거기 있을게. 4개? 한 사람 3, 4개는 먹겠네. 어. 애들 데리고 회식 해보셨어요? 많이 해봤죠. 고깃집 가면 몇 인분 먹어요? 22명이면은 가볍게 한 200만 원. 어디서? 삼겹살? 네, 정육식당에서.
돼지고기로? 돼지고기로. 그것도 먹다가 이제 끊어서예요. 돼지로 200만 원이 나오려면 몇 인분 정도를 먹는 거예요? 1인분에 만 원이라고 쳐봐라. 200인분? 그래. 애들이 술을 먹거니 뭘 하거니. 그렇죠. 200인분 곱하기 150g 해봐. 22명이서 저번 달에 30kg 먹었거든요. 그렇죠. 네, 30kg. 딱 30kg 나오지. 네. 아, 야, 진짜 고기 턱. 그러면 햄버거를 60개도 간당간당해.